줌이지 어디까지 많이 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,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명확하게 보이시죠? 예. 줌이 잘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이줌 챔버가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, 보면 이렇게 그이 빛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약하게, 이걸 약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. 보면. 그러니까 미드솔 보드 같은 걸 추가로 대지는 않고, 이 얇은 아웃솔 하나로 지금 이 신발 전체를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, 이 정도로 이제 쉔크 강성이 없어지면 장기 착용, 딱딱한 인조 부장에서 아무리 줌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줌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치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, 뭐 족저근 막 족증에 따라서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건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예, 그런 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.